뭐, 뭐 그런 네. 마음이 들 수 있게 도겸이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선배님한테. 아 저한테도 물어봤죠. 네. 그때 시티콤을 같이 찍고 있었는데 선배님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이왕에 살 거 한 번에 좋은 거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배님이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하고 사치하지 네. 말라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광희 씨 나이에 차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아,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차를 그래서 어쨌든 구입했어요. 네네. 아이돌이 차를 산다는 이유는 100%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예, 네, 아이돌이 차가 왜 필요해요? 그렇지. 하긴 네. 스케줄 맨날 그 승합차 타고 다니고 매니저가 그렇죠. 운전해주고. 사실 제가 25살인데 네. 항상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네. 연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막 해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도전해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나도 여자를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존에 원래 마음에 들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마침 그 친구도 저한테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걸그룹 지금 데뷔 후에? 아, 다, 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저 자기 때 걸렸다. 걸렸어. 아 근데 이거는 말은 상관없잖아요. 그래,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돼요. 이름 안 하죠. 이름 얘기 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그룹인지만 이따 얘기해. 아우 안 돼요. 몇 명 여기까지만 더 이상 안 볼게요. 더 이상 안 볼게요. 일곱 명. 제가 정글의 법칙을 다녀오고 그러니까 민낯도 알아보더라고요. 그 실제 만났을 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아무리 모자를 깊게 눌렀어도 그 친구도 여자니까 메이크업을 살짝 지우고 그러면 못 알아보시긴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이를 벌리면 이를 또 보고도 알아들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음식 주문이 안 되는 거야. 네. 남자인 내가 커피를 사다 바쳐야 되는데 네. 커피를 사러 간다. 아메리카나 주세요. 그럼 어? 가기 싫네. 목소리 좀 왜 두 잔이야? 여자랑 왔나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약간 주위에서 나를 파파라치를 찍을 것 같고 우리의 막 관계가 인터넷에 올라갈 거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네. 약간 불안감이 들었는데 그때서 이제 아 중요한 건 차가 필요하겠구나. 아무의 간섭이 받지 않는 차가 필요하겠구나. 의심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차를 구매했어요. 차를 구매할 때 이제 그 아저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농도를 얼마나 할 거냐. 썬팅. 최대한 진하게 해줘라. 0에 가깝게 해줘라.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거거든요. 어둡죠, 예. 0에 가까울수록.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불법이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둡게 해줘라. 안 보이게끔 해줘라. 차가 딱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딱 시승을 하는데 네. 낮에는 괜찮더라고요. 어슴푸레 보이는데 밤에는 깜깜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말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동우 씨가 잘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계속 만나면 가는 친구랑 이제 압구정에 네.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 들어갈 때 네. 너무 구멍이 좁은 거예요. 예, 주차장 입구가. 아, 보이지도 않는데 좁아 죽겠는데 이거를 가는데 이제 한창 매니저랑 지하차장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옆에 벽에 끄슬려 있는 자국이 있더라고요. 예. 아, 어떤 바보가 운전면허까지 따고 저걸 긁어 놓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내가 뭐 깨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깨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딱 긁고 있더라고요. 내 차를. 진짜 못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나 초보니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뭐 그런 이미지니 내가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본인 이미지를 내가 그런 이미지니. 다시 이제 옆에를 고치고 범퍼가 딱 고치고 다시 내려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야 그지 말고 딴 밥집 가자고. 근데 뭐 그게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 또 스타트를 했는데 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예. 위에 발레 아저씨한테 올라가가지고 예. 아래까지만 내려가 달라고. 그 옆에 여자는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저씨가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타고 있어. 아니 돈이 몇 백 깨지는데 한 번 망신 당하는 게 낫죠 뭐. 근데 그런 일도 있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차를 파킹 평행 주차를 하는데 네. 평행 주차를 딱 완벽하게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앞에는 센서가 없어요. DN인데 네. 삐삐삐삐 하길래 멈췄어요. 근데 뒤가 너무 좁길래.